연극 보도지침 작품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공연의 바나다에서 준비한 굉장히 핵심적인 순서죠. 네. 키워드로 알아보는 보도지침입니다.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? 오늘 보도지침의 첫 번째 키워드는 실화입니다. 실화. 맞아요. 실화.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도지침은 1986년에 있었던 실화를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한국일보 김주원 기자가 이 보도지침에 관한 이야기를 폭로하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아마 이 실제에 벌어졌던 일을 하시면서 책임감이나 무게감도 배우로서 더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. 실제로 이제 작품 처음 초반에 이제 캐릭터를 설정을 하는 단계에서 이게 보면 볼수록 이것도 했을 것 같고 이런 포인트도 찾아냈을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 그럼 나는 대본 안에 펼쳐져 있는 대본 안에 표현이 돼 있는 주역이를 더 깊게 파자라고 생각합니다. 정답은 대본 안에 있다. 네. 유상 배우는 어떠셨어요? 저도 형 얘기랑 비슷한데 그리고 저 극 자체가 좀 재밌는 장면도 많고 좀 유쾌하게 푸는 장면도 많기 때문에 좀 자칫 그런 부분에 실제 사건에 혹은 실존 인물에 좀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조금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장면은 재미있는 장면대로 재밌게 하고 좀 이야기를 전달해야 될 부분에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진심을 다해서 전달하자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. 좀 누가 되고 싶지 않아서. 계속 나올 겁니다. 나의 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말을 위해서. 나의 상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상처를 위해서. 나의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록할 겁니다. 와, 그 깊이감과 그 가벼움을 잘 조절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맞아요. 네. 근데 여기서 가장 어깨가 무거웠을 배우는 저 장민수 배우일 것 같아요. 그래요. 어떻게 보면은 극 안에서는 확실히 어쨌든 대립의 구조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에 대한 건 모든 것을 찾았지만 극 안에서는 또 제가 맞다고 말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. 누구보다도 어쨌든 그 말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찾아봤었어요. 그러니까 말들이나 거기서 다루고 있는 사건들이나 그리고 제가 말하는 단어들. 그러니까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들이잖아요. 뭐 검사, 뭐 재판을 할 때 쓰는 단어들 자체가 제가 안 쓰는 단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분명히 관객분들도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리고 제 논리가 없으면 분명히 이 친구들의 논리로 제 논리가 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말을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많은 시간을 가졌었고요. 이 말을 그리고 하는 거에 있어서도 연출님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어요. 네. 왜냐하면 이 대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극은 절대로 끝까지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안에서 최선을 하는 거고 이 친구들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좀 표현에 집중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저는 제가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 이 사건을 원래 실존 사건을 선배들에게도 이제 전해 들었고 한국일보 기자 선배들에게도 직접 들은 입장에서 더 궁금해서 연극을 찾아보긴 멋있다, 했거든요. 갑자기 다르게 보여. 저 언론인이었어요. 개그맨 아니었어요. 공연에 관한 보도지침 두 번째 키워드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떤 것이죠? 보도지침 두 번째 키워드는 독백입니다. 아하. 제가 듣기로는 분량이 한 페이지. 네, 한 페이지는 그냥 훌쩍 넘어간다고 하던데요. 맞아요, 맞아요. 이불 떼면 한 페이지를 해야 되니까. 이불을 딱 떼면. 네. 이거 준비하시면서 오정욱 배우님 뭐 어려운 점 없었어요? 정말 말씀하셨던 건 매 순간이 마지막까지도 그 독백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. 사실 독백을 단순히 읊는다고 외워서 말을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독백이라 하면 그 안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들이 정말 관객에게 혹은 대상에게 정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죠. 말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순서를 바꿨던 것 같아요. 같은 이 대사, 주어진 대사 안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관객에게 공감할 수 있는 독백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.
유상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어떻게 좀 노하우 있으세요? 그죠. 왜냐면은 그 월간지 독백의 편집장님이시거든요. 이 독백에 대한 각별한 뭔가 그게 있을 것 같아요, 노하우가. 네. 이제 저희 연출님이 말씀하셨던 게 좀 어떤 계획적으로 기술적으로 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보다도 더 진심을 얘기하는 거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. 뭔가 여기서 큰 소리를 내고 여기서 빨리 하고 뭐 이런 계획보다는 그냥 진심으로 하나씩 얘기하는 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. 그래서 좀 그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네. 우리 민수 씨가 두 번째 나왔다고 너무 관심이 우리가 좀 덜했던 것 같아요. 민수 씨 지금 이제 두 번째 녹화인데 네네. 지금 심정을 어떻게 독백으로 한번 오~ 아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야. 여기서 정말 악역을 맡고 있어요. 이런 게스트한테 이렇게 어려운 거를 설마 가능한가요? 지금의 심경을 독백. 독백으로 한다는 것이? 아, 카메라를 보고 네. 녹화를 잘 마치느냐 잘 마치지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왜냐면 작품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네, 작품 속에서 동결이가 하는 독백이에요. 맞아요. 이게 햄릿의 죽느냐 사느냐가 있어서 네. 자, 좋습니다.